네, 청와대와 통일부는 정당한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은폐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6월 말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6월 말부터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부동산 투기 및 강남 아파트 구매 소유 현황,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실적, 대북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원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한 자료 요구를 민감하다고 거부하다가 돌연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자료 준비가 되면은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혹여나 청와대처럼 말 바꾸기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통일부 등 정부 부처조차 정당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